처음 고3 올라갔을 때 3월 모의고사 봤는데 그때 처음으로 2등급 상위권까지 올라온 적이 있었어요. 그때 보면서 아, 내가 그동안 열심히 했구나 라면서 되게 뿌듯하기도 했고, 수능 보기 전달인 10월 달에는 1등급도 아니고 100점 딱 맞으면서 굉장히 기분도 많이 좋아졌고, 아, 나도 이제 공부를 웬만큼 하나 보다 라면서 되게 뿌듯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현석군의 성적 역전은 후배들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됐다. 그래서 오늘 현석군은 시간을 내어 1학년 후배들과 만남의 자리를 갖기로 했다. 저희 소개를 하자면, 저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야구선수로 생활을 했어요. 모의고사를 보면 5, 7, 7, 8 이렇게. 그냥 진짜 350명 중에 330등.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를 이 후배들한테 전해주고 싶어서 왔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지금 내가 무슨 공부야 이렇게 포기할 때가 아니라 자기도 공부를 잘할수 있다라고, 자기 확신만 있고 꿈만 있다면. 두 개를 준비해야 굉장히 어려운데. 평소 궁금한 점이 많았던 후배들. 한 시간 동안 오고 갔던 많은 이야기들 중에서도 후배들이 가장 관심을 가졌던 주제는 역시나 공부법이었다. 수학의 기초가 많이 부족한 편인데 이렇게. 기초를 어떻게 탄탄하게 다지셨는지. 수학에서 가장 선행되어야 한다는 개념 학습. 현석구는 어떻게 공부했을까? 많은 문제들을 풀어내려면 개념 학습은 필수. 수학 성적이 바닥이었던 현석구는 수학의 개념을 익히기 위해 먼저 해설지의 주요 설명을 익혔다. 그리고 해설지에 그치지 않고 개념서를 꺼내 관련 단원의 주요 개념과 공식을 완벽히 익히는 데 힘썼다. 이때 메모지는 필수. 익숙하지 않은 개념은 메모지에 적어두고 눈에 띄는 곳에 붙여두면 개념을 기억하는 데 효과가 있다. 특히 주요 개념의 경우 자신의 문제풀이 옆에 함께 붙여놓으면 복습할 때마다 참고할 수 있어 효과는 배가 된다고 한다. 수학 공부나 수학 문제 풀다 보면은 막 계속 틀리는 거 있잖아요. 똑같은 문제 계속 틀리고. 그럴 때는 어떻게 그 방법,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자주 틀리는 현석구는 같은 문제를 반복해 틀리는 것 또한 수학의 개념 공부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여겼다. 그래서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도 해설지를 활용해 개념을 다시 한번 다지기로 했다. 그러니까 해설지가 원하는 방향이, 그러니까 출제자가 원하는 그저 방향이. 눈으로 확인하고 넘어가기 쉬운 해설지를 현석구는 어떤 식으로 활용한 걸까? 처음 공부를 시작했을 때 수령역 성적이 무려 7등급이었던 현석군. 해설지의 도움이 불가피했던 현석군이 택한 방법은 해설지에서는 최소한의 힌트만 확보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현석군은 문제가 막히면 해설지를 펼치되 첫한 줄만 읽고 그 힌트를 근거로 다시 혼자 힘으로 문제를 풀어나갔다. 그리고 문제를 풀다가 또다시 막히면 해설지를 다시 펴고 다음 줄에서 힌트를 얻는 식으로 최대한 문제를 스스로 풀어나갈 수 있는 훈련을 했다. 소크라테스가 학생들을 가르칠 때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에서 그 문답법이라는 것을 사용을 했었거든요. 그게 굉장히 수학에서 도움이 많이 되는데, 이 학생처럼 풀이 방법을 다 보지 않고 딱첫 번째 줄을 보고 그다음에 덮은 다음에, 그게 소크라테스가 질문을 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느 정도만 딱본 다음에 그걸 생각하면서, 아,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라고 이제 계속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풀면 확실히 문제 푸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되고 개념을 제대로 잡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현석군이 오랜만에 모교의 체육관을 찾았다. 바로 고3 수험생인 후배 명근군을 만나기 위해서다. 현재 상위권 대학의 체육교육학과 진학을 목표로 수능과 실기 훈련을 병행하고 있다는 명근군. 이제 만나게 됐네요. 네. 어느덧 코앞으로 다가온 수능 시험 때문에 더욱 고민이 많다고 한다. 제가 이제 30일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실기라든지 공부 중에서 어떤 걸더 중시해야 되는지. 지금 상황에서는 약간 전반적으로 기초 체력이나 기본이 되는 그런 운동에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구체적인 대학을 정해지면
그거에 관련돼서 딱 진짜 그 대학에 집중해서 그 대학이 원하는 그만큼만 하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 생각에 공부에 좀 더 집중했을 거야. 아직 한 달 남았다. 후배들이 저를 보고 많이 힘을 냈으면 좋겠고요. 아직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조금 더 이제부터라도 시작해서 제가 느꼈던 그런 즐거움도 같이 느꼈으면 좋겠어요. 누구나 한 번의 위기는 겪을 수 있다. 하지만 그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능력은 아무나 발휘할 수 없다. 눈앞의 위기를 이겨내고 9회 말 대역전의 드라마를 써낸 현석군.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야구의 명언처럼 현석군의 활약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